DA22에서는 어떤 거 배웠나요? 직업이 그렇죠. 직업을 묻는 묻고 답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DA21에서는 상대방의 직업을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U의 직업을 묻고 답했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됐습니까? 어떤 제3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3의 인물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의 직업을 묻고 답하는 것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 Police officer. 그렇죠. Police officer. 뭐, 이름씨고요.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는 저 한 명이면 어를 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경찰관을 다시 얘기할 때는 the police offic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등장했던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 다시 얘기할 때는 여러 명일 때는 the police officers. 그 경찰 그 다음에 한 명의 경찰 그 다음에 처음 얘기하는데 여러 명이면 경찰들 police officers 이런 식으로 이름 씨들은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she고요. 다음 firefighter. fire하고 싸우는 사람이죠. firefighter. F F-I-R-E-F-I-G-H-T-E-R. 그렇죠. 여기에 보면 fire 합쳐진 말입니다. 불이란 단어하고요. 여기까지가 fight 싸우다. 거기다 뭐뭐 하다시 뒤에 ER 붙여서 사람 만들었습니다. 싸우는 사람, 불과 싸우는 사람, firefighter. 계속해서 pilot. P-O-I-L-O-T. 오케이, 이렇게 쓰면 포일로트 같은데 포일럿 아니고 파일럿이라며. 그래서 파일럿. 아이가 아이 됐어요. 파이하고 을 붙어서 파일럿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빵 굽는 사람 베이커. P-A-Y-K-E-R. 오케이. 자, 이것도 소리는 베이커 되긴 되겠네요. 근데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 A-L-R-O. 그 중에 얘가 A가 되면 얘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베이야, 베이. 됐습니까? 베이하고 car 하면 됩니다. baker. 자, 뭐를 하다? do죠. 뭐야? do로 쓰이기도 하고 does로 쓰이기도 합니다. he, she, it을 만나면. 오케이, 그 다음? he죠. 그 다음 과학자? scientist. S? scientist. 그렇죠. 참고로 과학은 science입니다. 예? 잠깐만요. 그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보세요. 오늘 pilot baker 됐습니까? 오케이. 어려운 거 police officer firefighter 맞췄는데 저 pilot 아니고요. pilot입니다. pie. 여기도 마찬가지 bay. 그러니까 지금 해리가 보면 A가 A 소리 나는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가 I 소리 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조금 단어할 때 잘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 does he do? 그렇죠.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자 이걸 보면 이제 선생님이랑 옛날에 코로나 기간 온라인 수업했을 때 생각나요. 그래서 He does는 무슨 뜻인데 그가 한다 라는 뜻이죠. 그쵸? He does는 그가 한다인데 이게 does가 뭐랑 뭐가 합쳐진 거냐 do하고
does가 합쳐지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does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does 속에는 원래 이 do가 있고 그 뒤에 does의 꼬리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묻고 싶으니까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서 does he 앞으로 갔으니까 얘는 뭐야? 오까지 없어져 버렸네. Does he do 하면 그가 한다가 그가 하니 라고 묻는 말 되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oes가 들어간 경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너는 뭐 하니는 뭐였어요? What do you do? 그렇죠. What do you do 였죠. 근데 이제 he나 she의 직업을 묻다 보니까 do you가 아니고 does he, does she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He's He's a pilot. Pilot 어떻게 썼더라? P-I-L-O-T 그렇죠. He's a pilot 됐습니까? He's a pilot. 근데 왜 시험지에 He's a scientist를 적어놨어?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또 지금 묻습니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What does he do?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Okay, 계속해서.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만약에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니라고 그 사람들의 직업을 묻고 싶으면 자, she가 they로 바뀌면 같이 따라서 바뀌는 게 뭐예요? Mm.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Mm.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do they do? What do they do? 내 직업 뭐게? 나는 뭐 하는 사람이게? 내 직업 뭐게? What do I do? What do I do? 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What do they do? 넌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do you do? 걔 그녀는 뭐 하는 사람이니?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does he do? 됐습니까? 그것은 뭐 하니? What does he do?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He, she, it이니까 does가 사용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녀의 직업 물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의외로 경찰이네요. She's a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만약 그녀가 농부면? 파머.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단어 틀린 게 좀 많아서 그래서 비행기 연습 조종사 포일럿 아니고 파일럿, 제빵사가 뭐라고요? 베이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베이커 하면 빵을 굽다라는 하다신데 이렇게 하니까 빵 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